갯벌과 바다를 메어 만든 송도 국제도시. 세계 유수의 대학과 글로벌 기업 등이 속속 자리를 채우며 국제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. 이제 관광산업의 물꼬를 틀 새로운 물길을 엽니다. 송도 국제도시 사방에 직사각형 형태로 수로를 조성하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. 현재 바다 쪽인 송도 국제도시 남단은 큰 물길이 있습니다. 이곳에서 북측 수로까지 막힌 두 곳을 차례로 뚫어 1단계 사업을 완성할 예정입니다. 11 공구 쪽은 2024년까지, 또 2단계 사업은 2027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. 이 중 송도 국제도시와 서해 바다를 잇는 1-1단계 사업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먼저 시작됩니다. 1-2단계도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, 2단계 사업은 금년 중에 내리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를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된 그 기간 내에 잘 발전이 되고 개발이 돼서 송도가 명실상부한 또한 가장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는 수변 도시가 될 수 있도록. 송도를 동양의 베네치아로 조성한다는 구성으로 시작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. 사업이 완성되면 40m에서 300m 넓이로 총 21km의 물길이 생깁니다. 정치권도 기대와 함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공돌이를 하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지역의 관광 사업의 주 수입원이 되곤 합니다. 앞으로 1,000명 먹거리가 생겼습니다. 이 송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국제도시의 명물을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 여세를 몰아서 GTX 빛까지 갑시다! 한편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엔 총 6,2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. TV 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.